브릭스 그래머 2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레슨 12 공부할게요. 브릭스 그래머 책이 1, 2, 3, 4권까지 있고요. 레슨은 다 12개씩 들어있어요. 보시면 의문사 이제 마지막 when, where, why, how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배울 거고, 시간, 장소, 이유, 언제, 어디서, 왜 이거죠. 그래서 when은 시간, 언제, where는 장소, 어디, Y는 이유를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뜻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고, 자, when은 언제라는 뜻으로 시간, 날짜 등을 물을 때 쓰죠. when 플러스 비동사, 지금 계속 나눠서 해주고 있어요. 비동사인 경우가 있고, when 플러스 do나 does, 이 말은 여기에 일반 동사가 있을 때, 비동사는 그냥 비동사만으로 문장을 이루어진 거고, 여기에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가 없다는 거죠.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은 언제야? 대답은 It's April 30th. 4월 30일이야 했고요. When do you read? 일반 동사 필요하죠. 그래서 do를 쓴 거야. 너는 언제 책을 읽어? After dinner. 간단하게 그냥 저녁 식사 후에. 굳이 나는 저녁 식사 후에 책을 읽는다. 답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 구체적인 시간 날짜를 물을 때는 what에다가 명사를 넣어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What time? 몇 시라는 거죠. What time is it? What day? Day는 요일이거든요. Monday, Tuesday 할때 우리가 day를 붙이잖아. 무슨 요일이니? 그 다음 what date? Date는 날짜죠. What date is it today? What time do you exercise? 너는 몇 시에 운동을 하니? 이렇게 세세한 시간 뭐 이런 거할때 what을 붙여서 명사를 넣어서도 질문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언제 너는 운동을 하니?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언젠지만 알려주면 되잖아. 근데 구체적인 시각이 알고 싶을 때는 what을 붙여서 what time do you? 이런 식으로 세세한 시간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 where는 어디이고 which 장소를 물을 때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where 비동사, where do does 쓰는 경우 Where is the bookstore? 서점은 어디 있니? Where do you live? 너는 어디 사니?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 와이코에는 It's on the second floor. 그것은 2층에 있어. 위치를 알려줬고 I live in Paris. 나는 파리에 살아. 왜? 이유인데요. Why에 대한 대답은 주로 because 많이 봤죠. 왜냐하면 뭐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잖아.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 because로 들어가요. 여기 뒤엔 똑같고요. Why are you so happy? 너왜 그렇게 행복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Because it's my birthday. 내 생일이기 때문이야. 왜냐하면을 넣어도 되는데 안 넣어도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해도 충분히 해석은 돼요. 그러니까 의미 전달은 되고. Why do you study English? 너는 왜 영어를 공부해? Because it's important.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because로 대답을 해요, 보통. 자, 보세요. When, where, why. 세개 중에 넣으라고 그랬죠? Where is the National Museum? 박물관은 어디 있나요? 라고 했죠.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그냥 where 하시면 되고요. 보통 national이 붙으면 국립 박물관은 말이에요. 국립.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땡땡 you so busy 이건데 아 you busy인데 because가 힌트죠. 뭘 쓸지 알겠죠? 대답을 보시고 의문사 세 개를 결정해 주시고요. A와 B를 대화문이죠. 대화문에 맞게 줄을 그어 주세요. 너왜 그렇게 슬프니? 왜 슬프니? 왜냐하면 나의 엄마가 아프시거든. Where? 너 어디서 공부해? 그러면 이쪽에서 대답이 장소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그리고 공부하다가 나와야 될 거고 공부해? 리빙룸에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푸시고요 넘길게요. 방법 의문사 how예요. how가 굉장히 많이 잘 쓰이는데 how 자체의 뜻도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또는 얼마나의 뜻이고 상태, 수단, 방법을 물을 때 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how. How is the weather? 즉, 날씨는 어떠니 할때 그냥 how 하시면 되고요. It's sunny. 우리 비인칭 주어 is을 쓰죠, 날씨에는. 그 다음에, how, 땡땡.
How do you spell your name? How do you spell your name? 즉, 너의 이름의 스펠링을 어떻게 쓰니? 또는 철자를 어떻게 쓰니라고 할 때, 이렇게 불러주면 되죠. 그 다음에, how라는 애는 what으로 바꿔 쓸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뒤에 like를 붙여서 바꿔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 how is the weather? 날씨는 어떤가요? 할 때, what is the weather? 하면 안 되고, what is the weather like? 여기서 like는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how랑 what is the weather like 바꿔 쓸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how하고 바로 형용사나 부사를 써서 얼마나 뭐뭐한, 얼마나 뭐뭐하게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how old 몇 살이, how old is he 그는 몇 살이냐 할때 우리가 how old를 묻죠. old는 나이든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마나 나이가 들었니? 즉몇 살이니 이거죠? He's 13. 13 years old 해도 되고요. How tall? 얼마나 크니? 얼마나 키가 크니? How tall is she? She is 하고 키로 대다. How long? 얼마나 긴? 얼마나 오래 이거거든요.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이게 take가 정말 뜻이 많긴 한데요. 걸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기간이 걸리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려? 하면 대답도 굉장히 중요해요. it 하고 현재형일 때 it takes s를 꼭 붙여서 써주시고 어차피 여기서 es를 붙였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그냥 2시간이 걸린다. 이것도 걸이라서 비인칭 주어 이세 해당이 돼요. how far? far가 먼이란 뜻이야. How far is your school? 얼마나 멀어? 즉, 너의 학교는 얼마나 머니? It's about 2 km. About은 숫자 앞에서 약. 뭐뭐 정도 이런 말이죠. 2km 정도야. 약 2km 정도. How often? 또는 how often? 이라고 하는데, 자주. 너는 얼마나 자주 운동해? 하면 대답이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 번. 뭐 이런 평균적인 횟수를 알려주겠죠. How much? 많이 봤죠. 금액을 물을 때 많이 쓰고요. How many? 이거는 셀 수, 이미 딴 데서 배우긴 했는데 앞쪽에서 셀수 없는 거에 머치를 쓰죠. 그 다음에 셀수 있는 거에 매니를 쓰죠. 둘의 뜻은 둘다 많은이야. 얘도 많은, 얘도 많은. 그러면 How much milk? 우유는 셀수 없기 때문에 머치랑 같이 썼죠. How much milk do you need? 너는 얼마나 많은 우유가 필요하니? Two glasses of milk 했고 How many pens? S 붙었죠. 즉, 얼마나 많은 펜을 너는 가지고 있니? I have two pens. 이런 식으로 how much든 how many든 얼마나 많은인데 뒤에 명셀수 있는지 없는지 그 명사로 결정을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how much, how many는 모두 얼마나 많은이란 뜻이고 how much는 양셀수 없다는 거고 how many는 수셀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거죠 위에서. 그래서 여기 money 는셀수 없는 명사잖아요. money 쓰라는 말은 없죠. 셀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how much money, how many books 셀수 있기 때문에 many를 썼어요. 문제 한번 보세요. 여기 좀 화면 이상하네요. 까만 화면 그냥 놔두시고. 자, 알맞은 의문사를 또 쓰라 그랬죠? 그들은 어디에서 야구를 하니? 단순하게 어디니? 그러면 where? 하시면 되고, 왜? 왜는 쓸수 있죠. 그 다음에 키가 몇이냐 할 때, 얼마나 크니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How tall?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자주? 이것도 기억하겠죠? 그 다음 맞는 거 고르세요 했고, 아기는, 이니까, 얼마나 기냐는 말이 안 되죠. 아기가 뭐 얼마나 크냐면 톨이겠지만, 그래서 how old를 썼고요. 어디 사냐로 물어야겠죠? 어디에 사냐? Where? 언제 사냐는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last가 동사로 뜻이 있는데 지속되다 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그 컨테스트는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이렇게 골라야겠죠. 그 다음 141쪽 마지막 문제 풀이고요. 그래서 여기 다 해석을 해보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피아노는 땡땡이야 했는데 it is in the living room. 거실 안에 있어라고 했죠. 그러면
위치를 묻는 where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one year old 한 살이야. 한 살일 때만 우리가 여기 s 안 붙이죠? 두 살부터는 여기다 s를 붙이시고 몇 살이야? 라는 질문이니까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